이제 며칠 있으면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는 우리 성탄절, 크리스마스 날이 다가옵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이 연말에 있다 보니까 연말 되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연말 되면은 뭐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모임들을 이렇게 하게 되다 보면 참 우리 삶 속에 참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그 사람들 중에는 참 이그 관계가 참 중한, 귀중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그런 모임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 가지 연말에 모임을 하다 보면 야, 나의 삶에 참, 참 귀한 의미를 주는 그런 분들이 내가 어떻게 저분을 어떻게 만났을까? 또 저분과 어떻게 참 많은 시간들을 보냈나? 또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면서 여러 가지 오고 가는 말과 또 여러 가지 배려 속에서 참그 관계가 돈독해지고 깊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을 지나다 보면 함께 생활하고 만나는 또 관계하는 사람들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 인생, 특별히 미국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에 참 중요한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분들, 중요한 분들하고는 또 관계를 우리가 잘 가지려고 노력을 하죠. 이 관계라는 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잘한다고 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들 친하게 지내는 분들,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우리의 관계가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겨준다고 그 관계가 아주 깊이 물어있고 따뜻한 관계로 좋은 삶의 어떤 동행자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서로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서로 서로가 따뜻하게 여기고 또 서로 서로가 더 높여줄 때그 관계가 상당히 깊어지고 따뜻해지고 정말 삶의 동반자다. 아, 친구다. 이런 우리가 고백들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땅에서 만나는 관계 중에 가장 좋은 관계,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가 있을까? 저는 생각해 보건대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태어난 우리 모두가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지요. 부모와 관계가 없다. 나는 우리 부모랑 별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을 만났고 부모님과 여러 관계를 통해서 시간을 나누고 함께 인생을 걸어왔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소중하고 중요한 관계를 통해서 자녀된 우리가 부모로부터 참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함, 감사함, 고마움, 그런 은혜의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죠. 부모가 나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사랑과 은혜, 그 관계에서 오는 그 따뜻함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관계가 있겠지만 부모와의 그 관계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 왕도 부모가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죠?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헤롯 왕 아버지가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헤롯 대왕이라고 말하는 그 아버지 얼마나 유명했는지 모릅니다. 그 당대에 이 헤롯 왕 대왕이라고 그레이트 킹이라고 불렸던 이 헤롯 대왕 얼마나 유명했는지 모릅니다. 당대에 그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에게는 10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10명의 아내. 대단하죠. 그러니 주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헤롯 대왕을 정치력이 너무너무 훌륭하다. 그의 정치력이 얼마나 훌륭한지 정치 구단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정치력을 앞세워서 그 주변 국가들로부터도 엄청난 신임을 받던 그런 대왕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대왕의 아들로 헤롯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많은 것을 그 아버지 헤롯 대왕으로부터 받았겠습니까?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이 정치 수업을 받은 거예요. 처세술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자기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승승장구할 수 있다. 이거를 어려서부터 배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가 조금 더 정치와 어떤 권력과 어떤 힘과 어떤 자리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로부터 따뜻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아끼고 존귀하게 여기고 특별히 높은 권력자로서 정말 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되는지 어떻게 그들과 함께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지 그런 인간적인 것을 많이 배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 마음의 의심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어려서부터 의심이 너무나 많아 놓으니까 남을 믿지 못하는 것은 둘째치고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너무나 사랑하는 마리암네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그 와이프조차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했던 그 아내를 그냥 처형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죽여버리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교수형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 마음에 잔인함이 샘솟아오르는 겁니다.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고 뭔가 의심이 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적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죽이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따뜻하고 좋아야 되는 그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에게 그런 따뜻함과 정서적인 건강함을 물려받지 못하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잔인한 사람으로 이 헤롯 왕이 성장하게 됐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그에게도 이런 잔인함으로 여러분 사람을 믿지 못하는 의심이 많은 사람에게도 한 번에 더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죽이고 가까운 사람들을 늘 경계하고 믿지 못하던 이 잔인한 냉혈인 같은 이 헤롯에게도 정말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만남,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늘 본문에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 좋은 관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이 잔인한 이 믿음이 없는 믿지 못하는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잔인한 괴물처럼 살아가던 이 헤롯 왕에게도 정말 인생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한 분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헤롯 왕 때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동방으로부터 먼 길을 떠나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헤롯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이 나신 예수님의 그 소식을 전해주고 이 나신 예수님과 인생의 가장 소중한 만남, 가장 중요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다리의 역할,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겁니다. 자, 찾아왔는데 이 동방 박사로부터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이 헤롯 왕 반응이 어땠느냐? 마태복음 2장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여러분, 이 소동한 것은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막 복잡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지, 내 인생에 어떻게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될지 마음이 복잡해졌다는 겁니다. 심란해졌다는 겁니다. 심기가 불편해졌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소식이 안 그래도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자기 자리를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잘 지킬 수 있을까에 연연해하고 있는 이 헤롯에게는 너무나 불편한 소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여러분 분주하게 우리의 삶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을 통해서 내 자리를 번듯하게 반듯하게 지켜나가고 싶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관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심기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이 기쁨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이 나에게는 전혀 기쁨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헤롯은 정말 병적인 그 불안감, 병적인 남을 의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저 자기 자리를 어떻게 하면 더 높이, 더 견고하게 쌓을 수 있을까 이 생각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예수님이 관계하시기 위해서 인생에서 가장 높은 차원에서의 만남을 원하셔서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오히려 기쁨이 되지 못하고 더 불편함이 되어버리고 더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관계를 맺고 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과 좋든 싫든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삽니다. 근데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가장 우리의 인생에 값지고 복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관계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인데 이 관계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헤롯처럼 우리의 그 초롱성 같은 인생을 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지키려고 하면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불편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헤롯에게는 이 조로의 예수님과의 만남의 기회가 있었지만 이 헤롯은 그 관계를
좋은 인생의 관계, 영원한 왕 대신 주님과의 관계로 나아가기에는 그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고 예수님의 나심을 듣고서 추후에 그 예수님을 자신의 정적으로 제거해 버리려는 그런 마음의 뜻을 가지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정말 성경에 능통한 학자들을 불러 모으고 또 주님의 오심을 알고 있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다 모아서 그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그런 정보들을 다 들었던 겁니다. 어떻게든 이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왕, 나의 자리를 더 잘 지킬 수 있겠다.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로 6절을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헤롯이 전문가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능통한지 그냥 술술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을 이 왕에게 다 그냥 고백하는 거죠. 불어버리는 겁니다. 정보를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정말 성경에 이미 예언된 대로 성경에 정말 박식한 여러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정보를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보를 많이 들었으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의 정말 그 만남을 더 깊이 있게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헤롯은 여러분 자기가 들었던 이 정보들을 예수님을 죽이는데 예수님을 없애는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멀리하는 데 사용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사람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나름 자녀로서 잘 아는 겁니다. 부모가 어떻게 해주셨고 어떻게 해주시고 다 아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아는 것들을 여러분 오히려 부모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우리 부모가 나를 챙겨주고 나에게 신경 써주고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것, 이 모든 것을 더 귀찮게 여기고 밀어내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저 자녀가 잘 되라고 모든 것을 다 내어줬던 그런 것들을 오히려 부모를 싫어하고 미워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고 다 관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모가 무엇을 해줬다는 걸 다 안다고 부모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거나 더 돈독해지거나 더 부모를 사랑하고 아끼게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헤롯이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다 알았고 전문가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지식을 들었습니다만은 그 지식을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사용하려고 헤롯이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메시아로 이 땅에 그 오신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처음 만날 수 있는 영광을 헤롯이 기회로 가졌는데 그 기회를 헤롯은 그냥 발로 걷어차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를 헤롯이 가졌는데 그 기회의 밥그릇을 그냥 차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과 나, 예수님과 나의 삶에 정말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그래서 가장 존귀한 관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이 기회를 헤롯처럼 우리가 그 밥그릇을 차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짧게 우리 주시는 영적인 교훈 두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 관계라는 게 여러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아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시고 오시고 죄인들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헤롯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베들레헴에 나신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 다 알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그 아는 것이 그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좋은 귀한 관계로 나아가기에는 그 지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는 것그 이상의 세계, 그 이상의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 관계가 정말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인간 관계에서도 여러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더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아는 사람 정도로 지나치는 그 관계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정말 깊이 있는 관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살아갑니까?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는 능사가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들어서 익히 아는 사실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아는 것만으로는 헤롯은 이미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은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너무나 지식 있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고급의 정보, 고급의 지식을 그는 들었고 알았지만, 종국에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과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 지식을 듣고 아는 선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땅에 있는 이 귀신들도, 악의 영들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는 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우리 2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 심지어 악의 영들도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 성도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꼭 마음속에, 아, 나의 이 지식, 예수님을 알고 있는 나의 이 지식이 더 깊은 물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는 그 주님을 얼마만큼, 그 관계를 얼마만큼 회복하며 그 주님, 내가 아는 그 주님이 나의 삶에 직접 오셔서 내가 아는 그 주님의 그 지식만으로 안 되는 또 다른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 마음을 정말 열어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죠. 정말 나신 그 예수님을 헤롯이 만나고자 정말 그 많은 종교 지도자를 앞세워서 그 오실 주님을 영접하고자 만나고자 그분과 관계 맺고자 그런 노력이 없었던 것처럼 안타까운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과의 그 관계, 그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럼 뭐가 필요하냐? 바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헤롯에게 이것이 없었어요.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듣고 알았지만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죄 문제를 끊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이 그에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도 연어 할리데이처럼 이제 시즌이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이 코로나 시즌에 정말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게 우울한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한 20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정말 프랜차이즈 우리 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막 그 윈도우에도 막 크리스마스 막 그런 것들이 막 붙여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캐롤 같은 것들이 막 울려 퍼지고 그랬던 기억들이 납니다. 근데 점점 더 이 크리스마스가 연어 그냥 할리데이처럼 그냥 해피 할리데이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또 만나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 가운데다 보니까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나의 만남,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려는, 영접해야 되는 그 뜻이 굉장히 퇴색해져 가고 있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어요. 이 헤롯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또 가장 먼저 예수님을 그 인생의 구주, 지금까지 사람들을 의심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지금까지 자기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사람들을 그냥 제거해버리고 한 사람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정말 메시아의 메시아로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고 산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과 정말 깊은 관계, 그분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첫 번째로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에게 있었지만 그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헤롯의 마음은 그랬지만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다라고 마음문을 연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큰 사건이요, 기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했던 사람 중에 이 동방박사들, 그들이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별을 보면서 그 마음에 크게 기뻐하고 기뻐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예수님의 만난 사람들의 큰 표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내 삶을 영원한 산소망으로 가득 채우시는 그 주님 때문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들이 여러분 녹록지 않고 그들의 여러분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구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믿고 기다리고 또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정말 그 별을 따라서 이 베들레헴까지 오기까지 그 여정이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뭐 좋은 차들이 있으니까 뭐 차만 타면 사실 뭐 서부에서 동부까지, 동부에서 서부까지 오는 게 뭐 큰 일이 아닙니다. 뭐 비행기를 타면 더 쉬워지는 거고요. 뭐 전 세계도 우리가 지금은 비행기만 타면 사실 못 들어가는 나라
많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행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 동방박사들 그 별을 보고 구주 예수님을 만나겠다. 그 구주 예수님을 꼭 만나서 경배하고 그 구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겠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진 이들의 그 여정길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많은 자기 부정,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는 것이 때로는 여러분 골고다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큰 기쁨,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별을 보고서도 큰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먼 거리, 대략 한 1500마일 이상 되는 그 거리를 천천히 걸어가는 그 낙타를 여러분 타기도 하고 함께 걷기도 하는 그 길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 기쁨이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같은 그런 중동 지역을 그 여러분 사막 지역을 걸어가는 게 얼마나 쉽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낙타를 끌고서 때로는 여러분 밤에 그런 맹수들 공격이 있지 않습니까? 불안하지요. 또는 또 떼강도들 그런 강도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되는 그런 불안감도 있었겠죠. 또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그 사막 지역에 가지고 온 음식들이 조금씩 사라져갈 때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그 그런 불안감들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불안감보다 더 큰 기쁨이 무슨 기쁨이었냐? 이 땅에 날 위해 오신 그 주님을 만난다는 기쁨. 내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점점 더 내 손에 있는 빵과 떡이 사라져가고 내일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면서 어떻게 버텨야 되지? 하는 여러 가지 염려가 있을지라도 하늘 보좌 부리시고 나를 만나시겠다라고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그 기쁨은 그 염려와 불편함을 이긴다라는 거죠. 그 기쁨이 이 동방박사들에게는 그 지친 몸을 일으키고 다시 걷게 만드는 힘과 능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결단한 사람들의 기쁨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을 이제는 내 삶의 주인, 내 호흡이 끝나는 날 나의 그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실 그 주님, 그 주님으로 우리가 믿고 영접해야 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이제 헤롯 그리고 수많았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그 모습을 버리고 우리는 한 단계 더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권세, 그 권세를 가지고 기쁨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권세는 바로 우리로 사랑하시고 우리로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와 능력입니다. 이 권세와 능력은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자들에게 후히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를 정말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더 풍성하게 믿고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헤롯은 어려서부터 정치적인 그 라이벌들 때문에 마음에 여러분 평안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오셨다라는 예수님 소식을 들었는데도 그 소식이 그에게는 굿뉴스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처음 만날 수 있는 정말 영광의 기회가 그에게 있었지만 그 기회를 그냥 한순간 차버린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는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지금까지 왔습니까? 그 듣고 아는 것만 가지고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듣고 보았던 여러 가지 예수님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에 끝이지 말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임됨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이 땅을 사르시되 이제는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오시고 영원한 나라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